간절 아이돌로 거듭나기 위해 CRS 무엇이든 도전하고 다니는 겁도 없구라. 나는 MC 크라. 제가 왜 여술봉을 가져왔냐면 게임 캐릭터 되어 도전해본다고 합니다. 게임은 너무 좋아요. 근데 게임은 팀플이잖아요, 팀플. 파티원이 있나요? 경맥님 이렇게 부르면 나오실 거예요. 석메이트 나와주세요! 난 무료한 일상을 싫어하잖아. 오. 승부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만 기다리고 오. 있지. 오! 대박! 에타! 야! 오. 대박! 차! 드디어 만났군. 한번 겁쟁이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18년 차 성우를 활동하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 남도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왔을 때 네. 했던 목소리는 어떤 캐릭터의 목소리였어요?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타르탈리아라는 타르탈리아. 캐릭터의 목소리를 제가 담당해서 완전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인기도 많고 또 그 캐릭터가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 캐릭터. 그거 말고도 또 이 목소리를 쿠라님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 미래를 마주하라. 진보는 나의 힘. 망치로 두들겨라. 파워슬램! 네,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롤의 제이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신나게 쳐볼까? 자야! 내가 이 말했던가? 사랑해. 락한. 감독이 아니죠. 그러면 겁쟁이분들한테 또 들려주고 싶은 약간 목소리? 있어요? 네. 겁쟁이분들이 아실만한 거 중에 이제 제가 또. 하하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하하. 반가워. 나 미키와 성우 남도형이야. 하하하. 저 멀리 떠나가볼까? 올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너만이 나의 꿈. 한국 미키마우스인가요, 네, 그러면? 네, 한국 미키마우스 지금. 갑자기 약간 달라 보인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로켓이라는 그 라쿤 아세요? 네, 네, 알아요. 야. 야, 구라! 오랜만이다! 그거 아니라고! 오. 야! 와, 목소리가 다양하다. 13년째군요. 그 스파이더맨이요? 그 영화?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뉴 스파이더맨이에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은 다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와, 넌 진짜 많이 보는데. 거의 다 하셨네요. 곳곳에 많이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성우 남도입니다. 네. 오늘의 도전! 겁도 없이 고크와 복지라기! 오늘 뭐 여기서 모험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뭘 해요? 원신 해봤다 얘기. 네, 원신 진짜 인기 많아서 저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했었어요. 너무 예쁘지 예쁘죠. 않아요? 그냥 오픈월드만 뛰어다니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구경 와 이러다 끝나요. 너무 예뻐.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원신 캐릭터를 키우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소. 그래서 오늘 도전은 원소 세 개를 마스터하셨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 빠밤. 번개. 번개. 번개 원소.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뭐? 아! 예능에서 많이 본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나는 덕후다. 나는 덕후가 맞다. 그래, 화이팅! 근데 이 소리가 무서워. 오,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오. 나는 덕후다. 나는 덕후가 맞다. 난 이거 다 틀릴 거라니까. 나 이미 긴장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한번 걸린 거죠, 그러면? 한번 걸린 거. 아, 제발요. 안 돼요. 난 이거 다 틀릴 거야. 왜 진심을 말 안 했어요? 덕후인데. 배신자네, 배신자. 진짜. 때문에 하시는 거였어요. 아, 진짜 좋아하진 않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말 못했는데. 미안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나는 겁구라 촬영을 오는 게 즐겁고 설렌다. 나는 겁구라 촬영을 오는 게 즐겁고 설레요. 설레요. 당연하지. 사랑해. 당연하지. 여기 즐거워야 돼. 최고. 제발. 살았다.
안 무서웠어요? 왜냐면 진실을 말했으니까. 네. 진짜예요. 나 너무 겁쟁인가 봐.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즐거웠던 거요? 다음 성우님 들어볼게요. 나는 덕후라고 하기에 너무 잘생겼다. 나는 덕후라고 하기에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생겼는데.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읽어주세요. 남도영 성우님 목소리만 들었을 때 엄청난 미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왜? 여지 안 왔어요. 안 왔습니까? 잘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아니, 네. 질문이 이어져서 좋았어요. 나는 잘생기지 않았고 석구라님이 볼 때도 꾸라님이 볼 때도 남도영은 못생겼다. 아니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거 기계가 좀 고장나가지고. 그럼 겁쟁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촬영 네. 들어가서 겁도 없구라 봤어요? 아니요, 원래 봤어요. 오, 진짜요? 어, 예. 김지한부터요? 거의 처음에 런칭할 때 이거부터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 곱덕글 보셨으면 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하긴 했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사람이죠. 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미션. 와. 이건 편집. 미션, 미션. 카드 열어주세요. 오, 바람. 바람 원소! 이게 바람의 원소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람처럼 빠르게 어...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뭐 할 수 있나? 걱정 마세요, 성우잖아요. 그 대사 그대로 해줄게요. 네, 그죠. 이번 주 게스트 시작할게요. 시작! 원신? 아니 원신. 어? 어? 완전 완전. 말해도 돼요. 미에타 스키노이토. 스키노이토? 아 그거 뭐야? 다미토. 이거 미즈노 고큐. 어떡하. 아 근데 그 시간이 여기서. 이게 패스 패스 패스. 아 이거를 모른다. 아 어떻게 해? 일본어로 하니까 모르겠어. 내가. 아 료이키 텐카이. 료이키 텐카이. 아 그거 안 봤나? 안 봤나 봐. 어떻게 해? 네, 패스 패스. 어! 하나미치! 아니야, 하나미치. 어어. 강백홍! 아, 맞아요. 아, 꼬라 신노스케다죠. 더 모르겠다. 짱구! 어, 말 줄 알았어. 어. 와. 이거 뭐지? 사쿠라! 나루토! 나루토, 사쿠라! 이거 진짜 유명한데? 뭐지? 뭐였지? 루피와. 어떠시노? 오! 나미! 루피와 샹크스! 아! 에이스! 원피스 내가 한 거! 아! 그거 아까 말했었는데! 이치, 니! 그래서 1, 2, 3, 네, 네. 4 4, 5 아! 사보! 사보! 아, 너무 양아치인데? 너무 귀여워. 치유! 치유! 톰과 제리! 톰과 제리! 피카! 아, 피카츄! 피카! 아, 피카츄! 피카! 피카츄! 스키니까 맞대. 어시오키요. 세일라문. 어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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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나시. 맞아요. 이미 시간 지난 것 같긴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났고요. 두 번째 캐스트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빼는 거야? 패키지에서 선물이 빠질 거예요. 아 선물. 휴대폰만 아니면 돼요. 배우님이 네. 그 목소리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로만 약간 그 사람의 성격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요? 너무 당연한 거여서. 어 그래요? 왜냐면 성우들이 하는 연기를 하는 방법이 네. 예를 들어 열혈해? 성격이 급해.
알았어 빨리 와봐 뭐 하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성격이 나오잖아요. 거꾸로 음성을 들으면 이 캐릭터는 이런 느낌이군. 이게 서로 서로 대부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한 60-70% 정도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선 미야기 사쿠라라는 사람은 네 우선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니에요. 화를 그러니까 평소 말투를 보면 네. 확 지르게 되면 성량이 약간 날카롭고 단단하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유하다는 거. 호흡이 많은 스타일이죠 네네. 제가. 그리고 말 속도를 들어볼 때 네. 굉장히 생각이 많아. 뭔가를 하나 하기 전에 준비하고 생각하고 나 이거 할래 하고 바로 탁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눈물도 많고 눈물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다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말이 좀 느려요. 대박 사실 보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성격을 캐치해서 우리가 연기를 표현하는 그쵸, 게 성우의 직업이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만약 모르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고도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알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르세라핌 매니저 신광재라고 하고요. 아, 네네네.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 됐어요? 이걸로 됐어요? 수줍어하고 있지만 자기 애와 자기 자신감이 꽉 차있네. 잘난 체할 줄 알고 자기가 잘하는 거 뭔지 알고 같이 앞에서 약간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저런 분은 놓치면 안 돼요. 한 명쯤은 꼭 필요한 사람. 오~ 내가 여자였으면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한다. 가만히 들어보면 결혼한다. 아, 큰일 났나? 나는 결혼한다. 실제로 네. 다빙?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온사이즈는 진짜 많이 봤어 찾아봤는데 네. 조금만 가볍게 볼 수 있나요? 네 마침 그러면 제가 했던 캐릭터인 타르탈리아라는 네.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동생에게 타지에 있다 보니 고향의 추위도 잊어버렸어. 자. 이런 느낌? 와 대박 저 그런 게 신기했다. 하! 이런 거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제 워낙 어두운 곳에나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좀 자판기처럼 나와요? 누르면 나와요. 약한 공격, 중공격, 강공격. 네, 잘 됐고요. 이제 죽어볼게요. 좀 강하게 죽을게요. 아 근데 저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들도 콜라보 같은 거 하잖아요. 아 실제 게임 녹음? 아. 네 했어요. 트리플 킬 가자! 이런 거. 여자가 맞을 땐 어떻게 해요? 두성이 많이 나와요. 강아지. 강아지가 살짝 꼬집혔어. 맞아요. 너무 지금 너무 귀여워요. 조금만 연습하면 제가 볼 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았어요. 좋았어요. 마지막 캐스트 퀘스트는 오! 불이다! 불! 불의 원소! 없는데? 5분 안 해서요? 너무 시간이... 그러면 짧은데? 그러면 저 이쪽이랑 상 볼게요. 전 저길 막 뛰다가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올게요. 그러면 출발합시다. 저길 뽑아서 밑으로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일단 이거도 그쵸? 맞죠?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몰라 다 열어봐. 없는데? 야 여긴 없다. 전 밑으로 갈게요. 어디까지? 상? 에? 너무... 있다! 뭐지? 카메라가 여기에 있는데? 어디라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저 박스가 있어, 박스! 이게 뭐가? 이게 뜨는 거 아니지? 그냥 갖고 오면 되지? 5분이 생각보다 짧다고, 5분이? 집착하게. 자, 넌 타르탈리아야. 자, 네가... 불의 원수를 다룬다면 뭘 하겠니? 이야 이거 너무 넓은데? 5번! 예! 두 개 하나 찾았어요!
거기 있어요? 나 두 개 찾았어. 어? 어 그쪽 3분. 갔어요? 정원 갔어요? 어 여기 저 밑에 갔다 왔어요. 여긴 안 갔죠 아직? 갔어요. 갔어요? 네. 여기 하나도 없다고? 그럴 리가 있나? 찾았어요? 짠! 카메라 위치를 잘 파악하며 자, 카메라를 찾으면 돼요. 아! 1분 남았습니다. 6분이에요? 1분 있어요? 너의 번호 없어? 4번, 1번 아, 없다. 1분이 없다. 1번은 온전 제일 가까운 곳에 있고 그런 1번, 거 아니야? 1번. 근데 이 텐트 안에 없었죠? 없어! 10초! 10초? 없어! 없어, 없어! 안 돼! 3, 2, 1, 아! 와, 1번 어딨지? 1번이 약간 뭔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2번부터. 근데 코가 지금 뭔가 기대가 되는데. 이거 뭘까? 에? 네? 아, 과대, 이거. 과대 포장? 아 이렇게 큰 거 안에. 아, 이거 뭐야 이거? 삼장? 아 그래야죠. 어? 어? 소시지!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이 뒤에 작아보이는데. 아. 아 우리 고기를 못 찾았다. 내 느낌이 보니까. 어머니 약간. 이거 삼 이거 보니까 삼, 깻잎이네. 깻잎에 삼주. 깻잎 삼주 삼주. 가벼 굉장히 기분 나쁘게 가벼워요. 아, 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어 그럼 어떻게 먹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알아요? 알아요. 도다이모토그라시 일본어도 있어요. 딜을 합시다. 지금 힌트를 얻고 원신 패키지 하나를 빼자. 30초 드릴게요. 30초? 등잔 밑이 어둡다. 고기가 바로 밑에 있다? 여기도 열어봤죠? 제작진분들 눈으로 봐야겠다. 저렇게 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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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와! 아니 이거는 안 돼. 왜냐면 나 여기 난 당연히 난 여기 불이 떼죽이다 생각했어. 여기를 설마 열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오, 여기는 있네. 어 여기는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 그리고 아 있어 있어. 와! 와! 짜자. 고기는 획득하지 못하셨으니까 따로 맛있게 구워드시면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이거만 먹어요? 이거 마늘만 구워 먹는다고? 그러면 소시지나 먹을까요? 소시지나 먹을까? 구워서? 구워서. 아 와 와 삼겹살 먹고 싶다. 아 삼겹살 먹고 싶은데. 이거 제작진분들한테 구워주려고 삼겹살 구워봐도 돼요? No.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 피곤하실까 봐. 아 진짜. 아 저 진짜 몸매 잡기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알려주는데 이렇게 찍으면서. 근데 안 해주라고. 맛있겠다 근데. 잊고 있는 거지? 네. 도현님은 왜 애니나 만화가 좋아하세요? 어 이제 처음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 같아요. 오. 만화를 왜 좋아하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대상을 좋아할 때 그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그 이유가 사라지고 나면 그 대상을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아하지. 좋은 거거든요. 어. 오, 진짜 처음 들어온다. 내가 약간 목을 하네. 만화가 왜 좋냐? 저는 뭔가 힘을 얻어요, 항상. 힘을? 네, 저도 사실 뭔가 보통의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애니나 만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뭐 꿈이 엄청 크잖아요, 항상. 그런 거를 대놓고 말을 하는 것도 멋있고 어떤 뭐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저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서 힘들 때나 그럴 때 있었어요? 성우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내가 열심히 작품을 했는데 그게 평가가 안 좋을 때 구체적인 게 있어요. 제가 했던 모 작품이 있었는데 일본 애니였는데 오사카 사투리를 하는 캐릭터였던 거야.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그걸 바꾼 거예요. 그 사투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많이 울고 속상해하고 왜냐면 댓글을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그런 의견 같은 게 보이면 어떻게 이겨내거나? 저는 제 잘못이 아니면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잘못한 일이었으면 앞으로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도 여지않게 욕을 먹거나 그럴 때는 뭐 심심한가 봐. 아 배워야 되는 마인드인데. 아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는 무대를 해야 되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은 진짜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안 됐었으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네. 피규어랑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피규어 샵이나 그 게임 샵을 하는 게 항상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지금도 집에 있는 피규어들이 말도 안 되거든요. 엄마죠. 그래도 말도 안 되게 천 단위 넘고 제가 했던 작품 중에 이제 기동전사 건담이라고 있어요. 아무로레이라는 캐릭터. 제가 아무로레이 세우거든요. 하셨어요? 한 번은 아무로 갑니다! 오. 또 때렸어. 아버지한테도 맞은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그 대사. 알아요. 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야지니 뭐나 그래도 끝내. 또 때렸어. 아버지한테도 맞은 적이 없는데! 오 대박. 그 피규어가 있는 거야? 살 때 당시가 두 개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150만 원? 와.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비싸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팔아도 그 되잖아요.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이미 두 개가 됐습니다. 진짜요? 절대 안 팔 거고. 덕후로서 제일 비싼 거 산 거 뭐 있어요? 저 근데 덕후를 하면서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이거든요. 진짜 보기만 하고 굿즈 같은 거를 별로 안 사는 스타일이라 그래 뭐 스위치 전도? 그 게임? 전 게임기도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 사요.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만 네 개가 있어요. 마리오 버전 있고 이번에 또 OLED 버전이 나왔잖아요. 에이. 그것도 샀고 1세대 처음 출창기 것도 있고 저도 있어요. 가도부어 패키지 동물의 숲 패키지 하면 거기에 프린팅이 돼 있잖아요. 프린팅. 근데 안 쓰잖아요. 근데 사는 거죠. 걔는 쓰면 안 되죠. 걔는 있는 자체가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가지고. 그래 완전 저는 피규어 샵을 했을 것 같은데 네. 호라님은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꿈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어릴 때는 뮤지컬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뮤지컬 배우나 미사 작가님 그 책을 쓰는 작가님 언젠가는 제 인생을 쓰는 책을 자서전. 내고 싶어요. 아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겁도 없구라. 그것도 내야죠. 겁도그라병.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듦이 있었지만 저를 선전시켜줬던 프로그램이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많이 키웠어요. 겁그라의 입덕! 네. 좀 많이 구워졌습니다. 와, 근데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요. 네, 맛있어 보이긴 한데 쌈장 어떡하나? 소세지에 쌈장을 찍어 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와, 젓가락 찍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밖에서 먹는 거 맛있다. 그래도 소시지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가. 삼겹살이랑 어때요? 많이 달라요? 삼겹살. 때릴까? 덕후를 놀리는 말로 듣고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저는 덕후라는 게 그 하나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는 덕후예요라고 하는 것도 참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 하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너무 사랑하고 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덕후를 저는 새롭게 좀 단어를 만들고 싶은 게 한자로 보면 복덕 혹은 덕덕 덕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후는 두터울 후자가 있더라 찾아보니까 후할 후자 덕이 후하다. 나 자신만큼이나 누굴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덕질난다는 건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덕후는 사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후라 생각하세요? 네, 완전. 덕후가 아니었으면 뵐 수 있었을까요? 행복한 그걸 말로 뭐해 못하는 슈룽. 오늘의 도전도 완료! 오늘의 그라의 한마디 덕후라서 행복해! 덕후라서 진짜 행복해. 쿠키 영상 있어요? 맞아요, 원스카드가 있어요. 어? 가위!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선물을 갖고 오 마이 갓. 사고 싶어도 이제 못 구하는 거죠? 그거 못 구하죠 지금. 신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서워 진짜. 야 나 안 볼래.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요? 당연히 그러면 가지. 내가 알고 내가 부담을 어떻게 가져. 감사합니다. 그라사노 오픈입니다. 뭐 할 거예요?
난 약간 뒤에 있어야 되겠어. 상황? 예약하셨어요? 예약하셨어요? 여기서 짝표. 아, 기를 먹겠다. 아, 기를 먹겠다. 웃고 있어야 되고 그 눈이 약간 이렇게 지금 무서워? 야, 사쿠라 차 막아놔라.